가장 큰 사랑은 자신의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사랑이라 하셨지요. 주님, 당신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스승, 진리의 수호자, 지혜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활동으로 직접 당신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실제 경험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교육하셨으며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당신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인가 접근할 수 없고 무엇인가 투명하고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것, 당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이었고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당신의 제자들이 옵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이다. 사랑하도록 가르치신 주님,
Excuse me from death.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드리옵니다. 찬미드리옵니다. 당신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 당신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도구가 되었사옵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셨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께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늘 저희들을 위한 참 기쁨의 원천이 되어옵니다. 이렇게 당신을 향한 길이 열렸고 주님, 저희들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며 당신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이며 저희들의 참 신실한 기쁨이옵니다. 이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당신의 이 거룩한 십자가를 경배하며 저희가 체험하게 하소서.
Cette semaine, quand budesti, u tvome kraljestvu, Isuse moj, sjeti se mene, kad budeš ti u tvome kraljestvu. Signor Gesù, ricordati di me quando sarà Gesù, ricordati di me quando sarai nel tuo regno. Jesus, my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to your kingdom. Jesus, my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Rappelle-toi de moi quand tu seras dans ton royaume. Seigneur Jésus, rappelle-toi de moi quand tu seras dans ton Jesus.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Blagoslovio vas svemogući Bog, Otac i Sin i Duh Sveti. Amen. Idite u miru. Bogu hvala.